굶어서 빼려는 경향이 있어요. 굶는 거는 예능감이다. 사실 되게 쉽잖아요. 그런데 굶으면 안 되는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우선 굶어서 살을 빼면은 살이 더 찝니다. 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예를 들어볼게요. 한 부부가 있어요. 한 부부가 있는데 남자가 생활비로 매달 300만원씩 갖다줍니다. 300만원씩 갖다주는데 어느 순간부터 생활비를 150만원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살아나가야 되니까 지출을 줄이겠죠? 지출을 줄이게 됩니다. 이게 우리 몸과 참 비슷해요. 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우리 몸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이 적게 먹어서 빼게 되면은 첫 번째로 근육이 다 빠집니다. 왜냐면 몸 입장에서 근육은 에너지를 쓰는 앤데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일단 나는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기 위해서는 근육 빼버리는 게 생존의 위향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면역력을 약화시켜. 면역력 조금 떨어져도 살 수는 있잖아. 살기 위해서 면역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줄이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생리불순이 옵니다. 우리 몸에서는 생존과 번식이 중요한데 이 두 개 중에서 또 생존이 훨씬 더 중요해. 그래서 번식 기능을 꺼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굶다가 눈이 돌아가면은 많이 먹겠죠. 그래서 굶어서 살을 빼면은 이런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얼만큼 먹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보통은 숫자로 이야기하면은 내 몸무게 곱하기 2.2 곱하기 10 하면은 기초 대사량이 나오게 돼요. 기초 대사량이 나오고 여기에서 움직임이 많이 없다면은 곱하기 1.3 정도 합니다. 뭐 여성분들은 대략 뭐 한 1500, 1600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여기서 내가 먹는 걸 한번 기록을 해 봅니다. 보통은 내가 필요한 칼로리보다 못 먹는 분들이 많아요. 못 먹는 분들이 많은데 한 일주일간을 이제 식사량을 늘려서 일단 좀 먹어줘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 생활비를 300만원을 받아야 돼. 300만원 받아야지 내 생활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생활비를 넉넉하게 줘놓고 그 상황에서 조금 조금씩 몸무게를 떨어뜨려야 돼. 아마 마음이 조급하니까 사람들이 악수를 두게 됩니다. 마음이 조급하니까는 빨리 빼고 싶고 음식량을 확 줄이게 되고, 확 줄이게 되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이제 밀린 영수증이 처리가 돼요. 못 먹으니까는 참고 참고 참다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다이어트가 계속 실패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다면은 우선은 내가 지금 얼마만큼 먹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몸에 필요한 칼로리를 구해서 계속 먹어봐야. 그 사람 있잖아요,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자신을 알라. 모든 것의 변화는 내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